여기가 우리 동네 저 변사무소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젊은 시절에 네. 여기 농악하시면서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이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양쌤이랑 저도 아들 딸도 같이 체험해서 너무 좋아요. 같이 오늘 한바탕 신나게 놀기로 배우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때 계실 때 어디 장구 좀 모셨으니까 속으로 오셨는지. 아, 저 이 양반을 깽가리로고 나는 네. 장구를 조금 하다가 말았죠. 네, 깽가리. 예, 하시고. 멋있다 우리 어머니. 예. 그 깽가리는 아버님 좀 깽가리 됐으니까. 아, 아버님. 깽가리를 잡자마자 옛 기억과 함께 실력이 절로 나오는 아버님. 즐거웠던 기억 때문인지 농악을 배우는 내내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는데요. 잠깐 병원에 다녀가는 것 외엔 시내에 나온 일도 거의 없었다는 두 분을 위해 확 달라진 남원 시내를 함께 돌아보기로 했답니다. 남원 에어레일이라고 써있네요. 네. 응. 여기 와. 여기 와. 내가 옆에가 있어야 돼. 여기. 야. 어머니와 아버님 덕분에 그냥 너무 좋은 남원의 제일 좋은 구경하겠네요. 아, 처음이네. 처음이네. 처음이야 아버님. 아버님 바깥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바깥 좀 봐. 너무 이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 넘는 세월을 산속에서 두 분만 계셨으니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참 많이 변해 있는 것 같다. 많이 변했어요. 네. 나무들도 많이 크고. 네. 너무 멋져요, 어머니. 남원이 진짜 이쁘고. 어떻게 앞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제 농악 같은 것도 하고 네 놀러도 좀 다니고 이제 뭐야 나 하고 싶은 짓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얼른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나서 갖고 그냥 예전 같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며칠 후 부님 어머니가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유난히 통증 부위가 많았던 부님 어머니. 어깨와 허리를 중심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집과 많은 농사일. 거기에 남편 병수발까지 혼자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오시냐고. 힘드셨죠?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오늘 어머니가 검사 많이 하셨죠? 네네. 이게 아픈 데가 워낙 많으셔서 요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왼쪽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왼쪽 어깨 여기는 괜찮으세요. 오른쪽 어깨는 지금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확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뼈가 옆으로 자라면서 가시처럼 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이제 허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허리가 아주 심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깨 치료한 다음에 허리 주사 치료하고 무릎은 조금 지켜보는 방향으로 해서 약물 치료나 이렇게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 안 해요. 너무 이렇게. 아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제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또 덜 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권해야지 안 해도 될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 네. 또 어설프게 치료하면은 결과가 안 좋으니까 또 제대로 된 치료를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고 하여튼 내일 잘 치료해 드릴게요. 예. 어. 제가 산에서 두루 끊어왔어요. 우리 양아들 둘다. 아, 또 두루를.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손수 딴 두루를 가져오신 건데요. 양이 엄청 큰데요. 엄마가 이거 버스 타고 들고 오셨어요. 이 무거운 거를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잘 가세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다는 병수발을 40년 넘게 해오신 어머니. 유난히 통증 부위가 많았던 본님 어머니의 수술 결과가 더 궁금해지네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관절, 어깨도 인공관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대해서 이 새로운 관절을 넣어드렸습니다. 잘 치료해드렸으니까 어머니 어깨 아픈 것도 3개월 재활만 잘 하시면 아주 결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너무 일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살살 하세요. 알았죠? 네, 어머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봄을 바쳐 시어머니와 남편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 깊은 산에 있어서 조금 늦게 피어난 어머니의 봄이 오래도록 향기롭길 바라봅니다.